자, 이제 마지막 문제 할 건데, 자, 우리가 이제 이 예제를 왜 했는지 아셔야 돼요. 자, 여러분, 인터넷 같은 거 이제 돌아다보면은, 자, 호스팅이란 말 들어봤나요? 호스팅? 그쵸. 호스팅이 뭐냐면은, 자, 이 시대에 이제 이제 웹 개발자가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. 근데 웹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은 서버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, 자, 서버 세팅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? 컴퓨터 사야 되고요. 컴퓨터 구매.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? 그 다음에 전원이 안 끊기는 곳에다가 넣어야 돼요. 이게 정전이 나면은 서비스가 이제 예를 들어 정전됐다고 네이버 끊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쵸? 그런 것처럼. 네, 그쵸? 여러 가지 이제 정전 관리. 자,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뭐 랜카드나 스위치나 이렇게 이제 뭐 백본이나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쵸. 네트워크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또뭐 있어야 돼요? 뭐 일단 리눅스 설치해야 되죠. 리눅스 중에서 이제 CentOS나 뭐 우분투 많이 쓰는데, CentOS 여러분처럼 또 배워야 돼요. 엔지니어스 이런 거 배우고,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? 그쵸. 뭐 설치도 하고 설정도 하고 해야겠죠? 근데 웹 개발자, 내가 뭐 예를 들어서 HTML을 배웠어요. 내가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사람한테 이거 배우라고 하면은 바로 포기한다고 나와요. 대부분. 그렇겠죠? 네. 이걸 배워야 이걸 할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깁니다. 그거를 이제 호스팅 업체, 웹 호스팅 업체라고 하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은,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우리가 웹 호스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뭐가 뭐냐면은, 자, 보세요. 자, 시나리오 해볼게요. 자, 여러분한테 친구 A가 있어요. A가 자기가 만든 사이트가 있대요. 근데 자기가 리눅스나 이런 걸 배우기 싫대요. 그래서 리눅스를 배우고 있는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. 아, 내가 지금 index.html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, 이거를 좀 내가 웹에 띄우고 싶다. 그러면 우리가, 그쵸? 얘가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, 자, B라는 친구도 있어요. B라는 친구도 자기가 만들었는데,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, 내가 이걸 서비스하고 싶다.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위해서 인프라를 이제 마련해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. 전 이렇게 할 거예요. 이 A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. 8013 이렇게 하고요. 얘는 8014 이렇게. index.html. 네. index.html. 자, 8013을 누구의 사이트로 할까요? A의 사이트로 할 거고요. 8014를 B의 사이트로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컴퓨터 안에 여태까지는 웹루트, NGINX를 여러분이 깔았잖아요. 그럼 NGINX가 웹루트를 몇개 관리했죠? 하나만 관리했죠. 이걸 몇개 만들어야 돼요? 하나 더 만들고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. 자, 그래서 그걸 해볼게요. 자, 어떻게 하냐면은 sudo 한 다음 B 한 다음에 etc에서 conf 들어가서 NGINX conf 들어가서 vhost 이 파일명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. 제가 뭘 믿고 아무렇게나 할까요? 그걸 아셔야 돼요. 자, 여기서 엔진엑스에 보면은 맨 밑에 내려가 볼게요. B번 잘못 쳤어요.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보세요. conf.d 안에 있는 파일명이 뭐든 간에 그걸 다 불러온다. conf로 끝나기만 하면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 안에서 버추얼 호스트로 하던, 그러니까 버추얼로 하던 vhost로 하던 상관없다. 네. vhost 됐습니다. vhost.conf 할게요.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예요. 서버. 이게 바로 하나가 사이트입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? 리슨이 뭐예요? 808, 아, 8, 어떻게 하지? 얘를?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? 8888로 할게요. 자, 여러분 이거 하나가 하나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갑자기 까먹었어요. 이렇게. 서버 네임 이건 필요 없고 지금은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루트 어떻게 할까요?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. 자, 이제부터 뭐다? 8888을 이 폴더에 연결시킨 겁니다.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? 이게 주석 내 친구 A 거예요. 그래, 그쵸, A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나한테는 친구 한명더 있죠. B라는 친구도 있잖아요. B라는 친구한테는 어떻게 한다? 리슨 뭐예요? 8889로 하겠습니다.
서버 네임은 언더바. 난 뭐예요? 루트 어떻게 해요? 웹에 사이트2는 퍼블릭. 여러분 이 폴더명은 여러분 마음대로 지으면 돼요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뭐다? 당연히 뭐 해야 돼요? 당연히 껐다 켜야죠. 시스템 ctl 리스타트 엔진엑스. 자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폴더 만들게요. 폴더를 만들 때 mkdir 사이트1 안에 있는 퍼블릭 이걸 원래 안 만들죠? 못 만들죠? 한 번에 만드는 게 뭐라고요? p 사이트2도 만들어요. 자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에코가 뭐예요? 이거 아시죠? 에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에코 한 다음에 사이트 1로 하겠습니다. 이걸 어디다가 넣어요? 사이트 1 안에 있는 퍼블릭 안에 있는 뭐다? 인덱스.html 이렇게 하면 빔 안 켜도 한 번에 되는 거 아시죠? 됐고 그 다음에 사이트 2라고 해서 뭐예요? 여기 안에 딱 넣어보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. net state nlp 수도 한 다음에 netstate nlp 해볼게요.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현재 네트워크 상황이 네트워크 상황. 그 다음에 nlp 옵션을 그냥 외우세요. 그 다음 수도 쓴 다음에 여기서 fgrep 하고서 nginx라고 할 거예요. 그러면은 nginx와 관련된 상황이 나와요. 지금 보시면은 nginx 마스터라는 녀석이 지금 포트 몇 개를 바인딩하고 있어요? 이게 80도 받아들이고 얘도 받아들이고 얘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네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요? 8888 하면은 들어가질 리가 없겠죠. 왜 그래요? 그 가상의 안쪽 세계잖아요.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? 다리를 놔줘야죠. 자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우리 맘인데 자 안쪽 포트가 뭐가 있어요? 802랑 8888이랑 8889가 있죠? 그거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? 내 친구한테 제가 어떻게 약속을 했었죠? 아 3 8013을 해주기로 했었죠? 그러면은 자 추가해주고 http 8013 이거는 0.0.0.0 이거는 8013이죠 이거는 10.0.2.15에 어디로 가야 돼요? 8888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. 어떻게 정하든지는. 네,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 이거를 저는 복사할 거예요. 그 다음 어떻게 한다? http 한다 뭐예요? 8014. 네, 8014는 이건 뭘로 해야 되죠? 아 이거 맞나요? 8889 아닌가? 아까 뭐라고 했었죠? 아 여기 있네요. 8889 맞네요. 네, 8889. 자, 확인 해주시면은 자 이제 8888 이 당연히 안 되죠? 8013 이게 뭐예요? 사이트 1 8014. 자 이제 보세요. 자 나한테 이제 갑자기 친구 C가 생겼어요. 야 나도 이거 만들었는데 나도 A.html 만들었는데 나도 이거 서비스 해줘 라고 해볼게요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여러분은 딱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여기 VOS 들어가서 여기 VOS 들어가서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가 뭐죠? 컨트롤 인서트죠. 그 다음에 A 눌러서 Shift 인서트가 붙여넣기.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? 8887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사이트 3 해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? 리로드나 리스타트를 해주셔야 됩니다.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? 8887 사이트가 없어서 그런가? 네. 그쵸. 그러면은 mkdir 사이트 3에 public p 해서 만들고 echo 아까 echo 했던 거를 일단 사이트 3으로 아 근데 이 친구가 만든 건 a.html이니까 사이트 3에 a.html 요거 a로 할게요. 됐죠? 자 됐어요. 그 다음에 sudo systemctl reload nginx 그래도 안 되네. 리슨 8887 서버네임 사이트 3 안 되면 리스타트 하세요. 네, 리스타트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뚫어야죠. 또 뚫어야 돼요. 네, 어쩔 수 없어요, 여러분. 네, 요거는 자, 이번에는 HTTP 한 다음에 8015한 다음에
0.0.0.0 한 다음에 8015 한 다음에 뭐야? 10.0.2.1 한 다음 어떻게 해요? 8887. 자, 됐습니다. 그러면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추가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? 네.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어? 이거 좀 수정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제가 몇 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? 몇 번은 여기 들어가서 직접 수정해 줄 수 있겠죠? 자, 해볼게요. gd 사이트 3 들어가서 public 들어가서 a.html 들어가서 느낌표 이렇게 몇 번 해줘요. 근데 얘가 하루에 막 5번 요청합니다. 10번 요청해요. 그러면은 차라리 이 사람한테 뭘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? 야, 네가 직접 해 라고 했어요. 제가 이 친구한테. 그럼 이 친구가 그렇겠죠. 야,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려줘야 될까요? 이 푸티 사용법을 알려주면 되겠죠. 근데 이거는 파워 유저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바로 뭐예요? 뭐 맨 처음에는 야 네가 만들고 이 FTP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. 얘한테 FTP 정보 뭐 알려주면 돼요? 일단 IP 알려줘야 돼요. IP는 뭐예요? 제 컴퓨터인 친구가 다른 컴퓨터에 쓰고 있다고 했을 때 10.78.101.245 10.78.101.245 이거 알려주고 그 다음 또 뭐 알려줘야 돼요? 어, 네, 맞습니다. 계정을 새로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귀찮으니까 그냥 제 거 친구를 믿는다는 가정하에 SBS ST SBS 123414 이걸 알려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얘한테 뭐라고 해요? 야, 그 얘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. 야, 이거 파일 프로토콜 어떻게 해야 돼?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 알려주면 돼요? 야, 그 프로토콜 뭐다? SFTP로 하면 돼. 하면 되죠. 자,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. 자, 해볼게요. 뉴 사이트에서 뭐 크크크 한 다음에 자 10.78.101.245 그 다음 뭐예요? 이렇게 한 다음에 SBS ST 한 다음에 123 SBS 13414 한 다음에 들어왔어요. 그럼 이 친구가 이 화면을 보겠죠. 그럼 이 친구가 이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? 야, 이게 뭐야? 라고 하겠죠.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? 알려줘야죠. 야, 네 사이트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웹에 뭐다? 이 친구가 세 번째 사이트니까 사이트 3 해야 돼. 나 뭐라고 해야 돼요? 야, 사이트 1, 2는 건들면 안 돼. B랑 A 거니까 하면 안, 이렇게 해야겠죠. 자, 여기서 이제 너가 여기서 뭐다? 작업한 거를 업로드하면 돼. 라고 했어요. 근데 얘가 며칠 잘 쓰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. 뭐라고요? 야, 이거 그 바로 들어가서 수정하는 방법 없니? 라고 물어보면 그때 뭐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에디트 플러스를 알려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뭐다? 똑같이 하면 돼요. 해볼게요. 자, 추가한 다음에 뭐예요? 크크크크 한 다음에 크크크크는 여러분 뭐 마음대로 지으시면 돼요. 자, 요거 한 다음에 또 10.78. 뭐예요? 101.245 그 다음 뭐다? SBS ST 그 다음에 SBS 123414 그 다음에 고급 옵션에서 SFTP 한 다음에 확인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크크크크 네를 들어가면은 됐죠? 자, 됐어요. 이제 여기서 웹에 들어가서 사이트 3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서 네 이거 하다가 네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뭐다? 얘가 정말 좋아하겠죠. 바로 되니까. 자, 여기까지가 오늘 마지막 시나리오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는 무슨 위험이 있어요? 잠재적인 무슨 위험이? 일단 큰 위험이 두 가지가 있죠. 일단 요걸로 뭐다? 푸티로 들어가서 얘 거 내 거 다 날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타인한테 제가 알려줄 순 없겠죠?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실수로 뭐예요? 사이트 3을 수정해야 되는데 2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.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점차 수정해 나가면서 네 앞으로 수업 방향 그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, 고생하셨습니다.